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대학들이 좋아하는 과외 활동이 따로 있나요?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대학들이 외면하는 과외 활동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명문대들이 과외 활동에서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기여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학생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우리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할까라는 질문과 연계가 됩니다. 이에 부합할 수 있는 과외 활동을 단적으로 정의한다면 자신이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오랫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과외 활동이 리더십을 위한 것이라며 클럽 등 단체 활동에서 회장직을 맡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혼자 또는 가까운 친구 몇 명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포지션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학에서 보는 리더십이란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클럽 아니라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속해 있는 곳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헌신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은 곧 긍정적인 또는 가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도 몇 개를 했나가 아니라 하나라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은 탁월함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바쁘지만 평범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팩트들을 투영해 보면 대학들이 외면하는 과외 활동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열정이나 관심, 방향 없이 맹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동적인 자세이다 보니 헌신도 적고 결과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은 지원서 작성용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쉽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또 값비싼 서머 캠프나 단기 프로그램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교 진학 후 과외 활동을 결정하려면 9학년 때 여러 활동들을 맛본 뒤 10학년부터는 좋아하는 것을 골라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활동하기 바랍니다. 물론 스포츠 등 이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면 계속 진행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